안녕하세요. TEDx 호수 누리길 연사 고양시 고등학생 권예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작년 말이었습니다. 저는 독서 동아리 연계 수업에서 빈곤 불평등에 대한 책을 읽고 빈곤 청소년들을 돕는 교육 스타트업을 제안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자기주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디자인해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멘토링에 관심이 생겨서 친구들과 함께 교육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선후배 멘토링에도 참여해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어쩌다 보니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쟤는 분명히 대입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 혹시 꿈이 교사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긴 방황을 끝내고 얻은 깨달음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한국 입시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만 한쪽으로 덮어두고 밀어두고 외면하고 있는 것. 저와 같은 학생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지 진로 탐색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EDx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둘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는데, 한 친구는 그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방학이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고 해서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생은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삶이 될것 같다고 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두 학생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경험 그리고 주체성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 공무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크면은 그냥 교사가 되어야겠다. 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멘토링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에서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학생 중에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는 여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함께 동아리에서 찾았던 진로 탐색의 방법 세 가지를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탐구의 경험입니다. 최대천의 공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만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은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예비 고3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수 있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트랙에서 달려야 하는 경주마 같은 공부가 아니라, 넓은 들판에 어떤 길이 있고 내가 어떻게 길을 내야 할까 자유롭게 달려가는 공부였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과 경험이 학창 시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성의 인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학교는 평균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토드 로즈는 그의 저서인 평균의 종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쭉날쭉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표준화되고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지금의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개개인성과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한 친구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습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는 참 다양하게 배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학습 동기 유형을 8가지로 나누어서 친구들이 응답을 했는데 결과에 보면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브루타 학습법 혹은 발표 수업, 모든 활동, 코넬 노트 정리, 백지 복습법 등등. 저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학생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배우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평균에 수렴하는 보통 아이로 키울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유일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동체성의 공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규 부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 도전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던 간식이 선생님의 업무 폭등으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학생회에서 우리가 그럼 직접 간식을 준비해 보자라고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자문을 구하다가 협동조합 참 좋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는 간식을 먹을까를 사실 고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지역사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간식을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역사회와 연결된 지역 소상공인 연계 간식 사업 혹은 마스크 판매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분들의 상품과 농민분들의 농산물을 학생들의 간식으로 선정해서 학생들이 다시 간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농민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 제공받은 마스크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학교와 학생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와 학생은 마을, 공동체, 나아가 도시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인 퍼즐 조각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성을 발견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이 오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로 탐색의 방법으로서 공동체성의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약 1년 동안 저와 친구들이 함께 연구했던 진로 탐색의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탐구의 경험, 개개인성의 인정, 그리고 공동체성의 공감이 그것입니다. 유네스코가 25년 만에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편향성과 편견, 구분에 대한 탈학습이 필요하며 학교와 공동체는 포용과 공정, 개인 및 집단의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진로 탐색의 방법, 그리고 유네스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와 같은 학생이 꿈을 꾸고 꿈을 찾아나가는 방식,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주세요. 고양시의 미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